고단했던 하루가 그렇게 저물어갑니다. 훈돌로야 마을에 새날이 밝았습니다. 새벽같이 엄마는 일터인 차밭으로, 아이들은 학교로, 집에는 덩그러니 아빠 혼자만 남았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곤 있지만 마땅한 게 없답니다. 그나마 집안일을 거들면서 무료한 시간을 달래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밖에 안 계시나? 아빠! 두 마술사가 아빠를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라쿵. 간밤에는 아빠가 술에 취한 상태라 이야기 안녕하세요. 한번 제대로 나누질 못했습니다. 다 뭐 다르시니 스쿨 학교 가고 네, 일하러 가고 엄마는 차 따러 가고 아빠 혼자? 때마침 자신을 찾아와준 두 마술사가 반가운 아빠. 손님들을 위해 특별히 실론티를 대접한답니다. 유명한 스리랑카의 홍차인 실론티는 이곳 노아라 엘리아 지역의 것을 최고로 친다죠. 만두리. 설탕과 우유를 섞어 마시는데 그 맛이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맛있다. 네. 좋네요. 실은 오늘 마술사들이 이렇게 아빠를 찾아온 건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많이 떠시네. 아빠 손 왜 이렇게 떨어요? 내가 이 나라가 술 먹어서. 아, 술 때문에. 술을 많이 먹으니까 그렇지. 술을 이렇게 건강 생각해야죠. 건강. 조금만. 제일 중요한 건 아빠가 이제 저희를 좀 도와주고, 그리고 아빠가 적극적으로 해야 이제 이 집이 되게 화목해질 것 같거든요. 다르시니가 일이 아닌 공부를 하고 엄마가 생계에 부담을 덜어내려면 가장인 아빠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약속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건강도 챙기고 일도 찾겠다는 약속이 절실합니다. 아빠, 여기 뒤에 이렇게 밭 같은 거 있던데? 한번 가봐요. 가장 시급한 건 아빜의 일을 구하는 겁니다. 해서 마술사들이 생각해낸 묘책은 전부터 눈여겨봤던 집 옆 텃밭 가꾸기.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밭이었죠? 밭처럼 보여. 근데 관리를 안 한 거야. 여기에 우리 여기 아빠 거죠? 아빠 땅. 아빠 거. 이거 심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집안에서 어디 안 나가고도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자기 땅이 있으면 그치. 자기가 직접 키우고 하면 되니까. 아빠에겐 제격인 일거리입니다. 본격적인 작업을 앞두고 노아라 엘리아 시내에 들린 두 사람. 농기구를 사러 나온 길입니다. 오랫동안 방치한 탓에 밭에는 잡풀들이 무성합니다. 철물점을 찾아오긴 했는데 말이 통할 리 없죠. 이런데 이렇게 이런 급한 대로 손짓 발짓 해가며 점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 몰르. 네. 예스. 이런 거. 예스? 오케이. 역시 바디 랭귀지가 최고입니다. 단박에 알아챈 센스 만점의 주인 아저씨. 최신식 곡괭이를 추천해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농기구 구입은 완료.
아빠가 일할 결심을 굳힌 건 다르시니 때문입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현실이지만 의사라는 꿈을 포기하지 않는 12살. 어둠을 환히 밝히는 빛처럼 다르신이에게 희망의 등불은 공부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